가성비, 가격대 성능이 가장 좋은 스타일리시, 가장 멋진 곡을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스노우보드 시즌, 스키장 또 오픈했으니까 꼭 필수 요소인 고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고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노우보드 고글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,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가성비, 가격대 성능이 가장 좋은 고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뭘까요?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, 뭐 첫 번째를 1, 2등을 다투고 있는 스타일리시, 가장 멋진 고글. 정말 여러분들 스키장에서 이 고글을 썼을 때 자기의 외모를 두 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글. 스키장의 외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고글인 것 같습니다. 스타일리시한 얼마나 멋있는 고글인가, 두 번째 요소.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기능성이죠. 기능성, 어떤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가. 그 기능성에는 뭐 렌즈 착탈이 편안한다든지, 아니면 렌즈가 좋다든지, 시야각이 너무 좋다든지,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의 요소는 시야각이겠죠. 방금 전에 나왔지만 이렇게 좀 초보자분일수록 이러한 광활한 시야각을 고글이 제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안전에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실제 고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정도로 고글 선택할 때 선택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제가 오늘 올해 나온 신상 고글 중에서 뭐 가성비 좋고 멋있고 기능성이 뛰어난 고글을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초이스를 해봤습니다. 네,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신상 로그 고글, 로그 고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클라이막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고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클라이막스 고글, 요 모델이네요. 네. 일단은 요새 트렌드인 이러한 프레임, 가장 트렌드한 스미스에서도 나오고 드래곤에서도 나오고 그러한 가장 트렌드한 프레임을 갖고 있고요. 예를 들어 뭐 드래곤은 좀 비슷하지만 좀 훨씬 더 시야각이 넓은 그러한 고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. 디자인. 자, 제가 한번 써볼까요? 네,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한지. 자, 제가 고글을 실제 클라이막스를 써봤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지요? 네, 일단 시야각이 이렇게 넓고요. 뭐 야간 전용 고글은 아니지만 뭐 주간에도 쓸 수가 있고 야간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렌즈의 컬러인 것 같습니다. 네, 블루 컬러에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스키장에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코에도 보시면 아시안핏 삼중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도 뜨지 않고 잘 착탈이 정확하게 코랑 일치를 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렌즈에 서리가 끼는, 뿌옇게 서리가 끼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야각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네, 직접 재봤는데 폼 안쪽에 시야각이 12cm의 안경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광활한 시야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안경 말고 좀 작은 안경들은 여러분들이 안경 겸용으로도 안경 쓰시는 분들도 같이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또 이 고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. 출원 중에 있는 좀 착탈이 되게 용이한 그러한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간 렌즈라든지 주간 렌즈를 겸용으로 해서 아니면 또 다른 렌즈를 구입해서 렌즈를 이렇게 교체하고 싶을 때, 아무래도 일반 고글들은 렌즈 교체가 일반인들은 너무 하기 힘들고 렌즈 키스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막스 고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렌즈가 교체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여기 버튼이 있네요. 버튼. 네, 보이시나요? 버튼을 누르시면 꼭 살짝 당겨주시면 네, 바로 이렇게 렌즈가 바로 쉽게 착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고리, 이쪽에 고리, 그리고 두 개의 마그네틱, 네, 마그네틱이 달려있고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홈, 다섯 개의 홈과 하나의 고리,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의 홈과 두 개의 마그네틱으로 인해서 일단은 고리 끝에 갖다 대시고 이렇게 하면 자석이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뚝뚝 눌러서 주시면 누구나도 손쉽게, 되게 쉽게 5, 6초 만에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착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고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시안핏에서 충분히 두툼한 패드 갖고 있기 때문에 코가 낮으신 분들도 뜨지 않게 잘 되어 있고요. 옆에 보시면 스트랩 부분은 멋지게 네,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, 안쪽을 한번 볼까요? 안쪽에 보시나요? 이게 이제 논슬립. 네, 논슬립 기능이라고 해서 실리콘 재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
세 겹으로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멧을 착용하실 때도 헬멧에서 이렇게 고글이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. 12cm까지의 안경이 착용이 가능한 더블 와이드악용을 제공하고 있고요. 네, 요 클라이막스 모델은 다양한 렌즈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. 뭐 플래시 미러, 이렇게 블루 컬러, 그린 컬러, 핑크 컬러, 그리고 블랙 그레이 컬러, 그러한 6~7가지의 렌즈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클라이막스 고글이 뭐 실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지금 다른 고글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라곤의 대표적인 모델이죠. NX2. 네, 비슷하긴 프레임인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요. 네, 이런 것들이 있고, 아웃 오브 고글, 네, 이태리 고글의 모델, 이것도 보시면 네, 확실히 프레임이 좀 크게 되어 있고요. 드라곤의 DX2랑은 뭐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죠. 시야각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실 수 있고요. 스미스 고글, 네. 길이, 네, 스미스 고글과 차이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고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? 바로 가성비입니다. 이러한 다양한 넓은 시야각과 기능성, 그리고 다양한 컬러, 그리고 아시안 핏,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고 있고 있으면서도 가격대는 실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가격대는 10만원 중반대, 네, 중후반대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신상 고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글 선택하신다면 꼭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그러한 고글인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서 신상 로그 고글 중에서 클라이막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리뷰가 좀 괜찮으셨나요? 네,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누르시고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스노보드에 관한 보드에 관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피스!